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로맨에서 신상이 진짜 완전 차르륵 차르륵 완전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리뷰를 하고 싶어서 구경을 했는데 다 신상인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 쉘 비치 무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은 짠! 이 친구들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가 너무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맨 하면은 뭔가 발랄한 그런 색감은 아닌데 그래도 은근 색감이 센 친구들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이런 누디한 색감의 친구들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지금 빨리 리뷰를 시작할게요. 렛츠고! 지금 첫 번째로 바른 색상은 쉘 누드라는 색상입니다. 완전 제 입술 색상입니다. 고기의 껍질에서 영감을 받은 웜톤분들 위한 누디빛 베이스라고 하네요. 아니 진짜로 베이스로 사용하기 괜찮은 색감인 것 같아요.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립 두 가지가 나왔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색상 자체가 흰기가 좀 많이 섞인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입술에 주름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흰기 립을 발랐을 때는 주름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입술이에요. 저는 이 색상을 단독으로 바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색상 바르고 칠리 색감을 이제 입술 안쪽에다 바르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냥 띡 올려봤는데 색조가 왜 이렇게 예쁘죠? 쿨톤을 위한 베이스 립도 나왔으니까 한번 발라볼게요. 렛츠고! 이번에 바른 색상은 핑크 샌드입니다. 핑크 샌드는 쿨톤 분들을 위한 베이스 립이라고 하네요. 핑크 샌드는 흰기에다가 핑크빛이 섞인 느낌이에요. 제로 매트 립스틱 제형이어서 그런지 매트한 느낌이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색감이 흰기가 섞인 색감이다 보니까 저같이 주름이 많은 입술에는 주름 부각이 조금 되는 편이네요. 이번 시리즈가 또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그래도 웜톤 하나, 쿨톤 하나 이렇게 딱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보통 여름 시리즈에 출시되는 친구들 아무래도 이제 태양의 뭐 이긋? 약간 태양의 그 느낌을 받은 색감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웜톤을 위한 색감들이 좀 주로 나오는데 공평하게 쿨톤을 위한 베이스 컬러도 나와서 저는 그래도 아주 좋네요. 아까 전에 쉘 누드 같은 경우 완전 제 입술 색상이었거든요. 근데 핑크 샌드는 그래도 핑크빛이 올라와서 색감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저는 이번에는 이 위에다가 롬앤에서 제안하는 조합 레드 서퍼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레드 서퍼를 입술 중앙에다 톡톡 올려줬습니다. 근데 확실히 핑크 샌드는 약간의 핑크빛이 조금 있는 색감이기 때문에 뭔가 아까의 그 그라 효과처럼 와 하는 느낌은 안 들지만 그래도 베이스로 바르기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해서 립스틱 두 종 리뷰는 끝났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짠! 제로베베 틴트에도 두 가지가 새로운 색상이 나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베베 틴트파기 때문에 이게 더 기대가 됩니다. 얼른 발라볼게요. 렛츠고! 지금 바른 색상은 버니 누드라는 색상입니다. 제가 이번 컬렉션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색상이 바로 이 버니 누드 색상이에요. 아까 전에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베이스로 깔아주기 예쁜 색감이었잖아요. 근데 제로베베 틴트는 여기도 적혀있는데 꾸안꾸 메이크업할 때 진짜 딱인 것 같아요. 확실히 색감 자체가 누디한 계열이긴 한데 근데 색감들이 다 있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단독으로 바르기 너무 버니 누드 같은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웜톤 색감인 것 같으면서도 쿨톤 색감인 것 같으면서도 진짜
톤에 상관없이 발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약간 말린 장미 색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주름 부각 때문에 제로매트 립스틱은 나랑 좀 안 맞는다 하시면은 저는 이거 제로벨벳 틴트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색상을 빨리 발라볼게요. 렛츠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바른 색상은 토스티 누드라는 색상입니다. 웜톤 분들한테 진짜 찰떡인 색상이네요. 오렛빛에 오렌지가 한 방울 들어간 누디 베이지 컬러래요. 확실히 이번 색감 자체들이 전부 다 차분한 느낌이 강하고 뭔가 진짜 발랐을 때 해변이랑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발랐었던 토스티 누드보다는 아까 버니 누드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버니 누드 같은 경우에는 롬앤에서 뭔가 보지 못했던 그런 색감의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토스티 누드는 뭔가 롬앤에서 한 번쯤 봤었던 색감이랄까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버니 누드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헤어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운 듯한? 완전 말린 듯한 그런 색감이거든요. 약간의 코랄이 한 방울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발랐을 때 약간 되게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칙칙하게 안 만들더라고요. 그죠? 진짜 완전 반전이었어, 반전. 그래서 이거는 바르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은 블러셔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롬앤의 새로운 시리즈 쉘 비치 무드의 신상 5가지를 이렇게 빠르게 발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이 친구들은 롭스와 롬앤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지금 구매를 하시면 예쁜 사은품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들